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펌킨 페스트, 호박 축제예요. 가을 호박 축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윌리엄슨 카운티 테니스, 자, takes Halloween to a new level with its annual pumpkin fest. 자, 윌리엄슨 카운티 테네시에 있는 윌리엄슨 카운티가 Takes Halloween to a new level. New level이니까 새로운 수준이에요. So Halloween을 새로운 수준으로 take 끌어올렸습니다. 자, 뭘 갖고 끌어올렸냐면요. So with its annual pumpkin fest. Annual 하면은 해마다 이란 뜻이죠. 매년. 저 해마다의 호박 축제로 그 할로윈의 수준을 아주 재밌게 쭉 끌어올렸대요. 자, 그러면 해마다의 매년은 annual 쓰시면 돼요. 그럼 매달의 하면 monthly 쓰시면 되죠. 그럼 매일의 하면은 daily 쓰시면 되죠. 자, month는 명사예요. 명사에 ly 붙으니까는 생긴 거는 모처럼 보여요. 좀 부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보시면 held in Franklin's historic downtown, the festival attracts around 65,000 people each year and has been going on since 1983. 자, 여기 보시면은 held로 시작을 해요, 문장이. 네, held로 시작하면은 과거 분사가 문장 맨 처음에 와? 좀 이상한데? 그죠? 문장 일반적으로 문장 맨 처음엔 주어가 오잖아요. 자, 거기다 콤마가 찍혔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왔어요. The festival. 얘가 주어. 그 다음에 attracts. 얘가 동사. 그래서 여기가 주어 동사가 이미 와버렸어요. 앞에는 바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그럼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는 게 아니라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being held 하고 앞에 being이 붙어야 돼요. 자, 근데 being이나 having been으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은 그 being이나 having been을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과거분사가 남겠죠. 그러면 과거분사를 시작해 콤마 찍혀서 아, 분사구문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럼 프랭클린의 그 역사적인 도심지에서 열려진 그 축제가 attracts, around. 자, around라고 하는 게 숫자 앞에 쓰이면 주변이가 아니라 약 대략이라고 하는 부사가 되는 거죠. 자, 약 6만 5천 명의 사람들, each year, 해마다 약 6만 5천 명의 사람들을 attracts, 뭐합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하다, 끌어오다는 얘기죠. 해마다 6명, 약 대략 6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자, 끌어옵니다. 좀 오게 만듭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has been going on. 자, go on이 계속하다, 지속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동사 모양 보시니까 have, has, 그 다음에 has been. be동사 나오고 ing 나왔죠. 뭘 썼을까요? 완료 진행 썼죠. 왜냐하면 1983년 이래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오는 거기 때문에 완료 진행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더 강조한 거예요. 자, 그리고 history, 형용사가 historic이 있고, 자, historical, historically 있죠. 자, historic 하면은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이라는 뜻이고, historical, historic 하면, 자, historical 하면 역사이라는 뜻인데, 약간 의미상 차이가 있어요. 두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this year. 올해에는 the event will be held on October 27th, so from 10 a.m. to 6 p.m. So 올해에는 그 행사가 열릴 것이에요. 행사는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요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열릴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미래 시제를 써줘야 돼서 조동사 위를 써줘야 되는데, 자, 근데 또 수동태를 써줘야 돼요. 간단해요. 수동태 동사 기본 모양이 뭐였죠? 비동사 과거 분사였죠. 그럼 앞에 will만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조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되니까 will be held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사가 10월 27일 날, 자, from A to B가 나왔네요.
뭐였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그래서 10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릴 거예요. 자, 그리고 and will include. 그래서 and는 앞과 뒤를 똑같은 모양으로 연결시켜주는 병렬 구조 만들어줘야 돼요. The will be held, will include.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준 거죠. 자, 그리고 포함을 합니다. The live music, 그 현장에 라이브 음악, arts, 미술, 그리고 crafts, 그 만들기 공예. 자, street food 하면은 또 길거리 음식이죠. 뭐 떡볶이 튀김 이런 거 맛있겠죠. 네, creative costumes, 요 창의적인 코스튬. 분장이요. 투어, 관광. 자, 그리고 이 번호 쿡 오프. 자, 쿡 오프 하면은 요리 경연대예요. 요리 경연대까지 열릴 거래요. 자, 하지만 the highlights of the festival, the will be of course pumpkins. 자, 하지만 뭐 of course 부사니까는 뭐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지금처럼 콤마콤마 찍어주시면 문장 중간 들어가도 되고 위치 상관없어요. 자, 물론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돼요. 그죠? 하이라이트는 그냥 펌킨스, 호박이 될 거래요. 제목도 뭐였어요? 호박 축제였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at the public square, there is going to be a giant pumpkin kindly donated by Franklin's sister city of Carlton Place, Canada. So at the public square, the square라고 하는 게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죠? 광장이란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뉴욕이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 있잖아요. 자, 그 광장이란 뜻이고, 퍼블릭 스퀘어니까 그 대중적인 공공 광장에서, 그 공공 넓은 광장에서, 자, 또 부사구 앞에 나갔어요. So there's going to be a giant pumpkin. 자, 그 광장에 가면은 뭐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be going to 썼잖아요. 예정에 예정. 그다음 비동사 썼고요. 자, 거대한 호박이 있을 예정이래요. 넓은 광장에 아주 거대한 호박이 있을 거래요. 자, kindly 어떤 호박이냐면 donated. 친절하게도 donated니까는 그쵸? 기부되어진. 자, there's going to be a giant pumpkin하고 여기서 문장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donated가 동사 과거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어떤 역할로 쓰였을까요? 좀 great, 아주 큰 펌킨, 호박을 꾸며주는 분사야. 구 역할로 쓰인 거죠. 자, 프랭클린의 자매 도시예요. 프랭클린 자매 도시인 캐나다, 자, 칼레튼 플레이스에 의해서 친절하게도 기부되어진 거대한 호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be going to는 그 정해진 예정이에요. 저 will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the festival goers can try their luck guessing the pumpkin's weight for chance at prizes. 자, festival 축제예요. 그 다음에 go or 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축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축제 가는 사람들은 can try 시도해 볼수 있어요. 그들의 luck guessing. 자, 그 운이 좋은 추측. 뭘 맞추는 거냐면은 그 pumpkin's weight. 그 호박의 무게를 맞춰보는 그런 운이 좋은 맞춰보는 그 기회를 시도해 볼수 있대요. 그래서 뭐 하는? for chance prizes.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호박의 무게를 알아맞추는 행운을 시도해 볼 수도 있대요. 자, 그러니까 무슨 게임일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호박 무게 맞추기가 되는 거죠. 그게 뭐가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상금 아니면 상품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The ratepayers, the folk carving club, is going to demonstrate their skills with pumpkins. 자, 그 ratepayers라고 하는 folk carving club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예요. 그 어떤 클럽 단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가 되게 길어 보이네요. 이 클럽은 is going to 하고 또 going to 썼죠. 자, 여기 또 going to 쓰고 위에도 going to 썼어요. 계속 going to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는 행사 일정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going to를 써주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demonstrate 하면은 데모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설명하다가 되는 거죠. 그 펌킨, 호박을 가지고 그들이 기술들을 설명한대요. 자, 컬빙 클럽에 뭐 하는? 조각가들이 모인 그런 클럽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하다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explain. 아주 자세히 묘사하게 설명하는 거 illustrate라고 해요. 자, 또 describe도 설명하다가 있어요. 자, you want to believe what they can make and you will have the chance to try your hand at pumpkin carving as well. 자, 여러분은 믿지 못할 거예요. 저뭘 믿지 못하면, 자, they can make.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것. 자,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 믿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 믿지 못할 거래요. 자,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죠. 그들이 만들 수 있는 목적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보고 믿지 못할 것이다. So, and you will have the chance. 자, 그리고 여러분은 기회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냐면은, 자, try your hand. Try one's hand. 이렇게 써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도해보다예요. Try만 써도 사실 시도해보다인데, once hand까지 써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시도해보다, 수거예요. 이런 거 간단하니까 지금 외울 수 있죠? 그 pumpkin carving이니까는 호박 조각이에요. As well 또한 역시고요. 자, 또한 호박 조각을 직접 시도해보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하고 이제 to 부정사는 chance로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축제에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커다란 광장에는 뭐가 있고요? 아주 거대한 협찬받은 호박이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호박 무게 맞추기 게임도 할수 있을 것이고, 또그 조각, 호박 조각 하는 것도 구경도 하고 직접 조각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children are encouraged to trick or treat around the various booths at the festival, and there will be all kinds of small contests for prizes. 자, 아이들은 encouraged to가 나왔죠? 그래서 encourage 보면은 encourage 동사예요. 그 crazy가 용기잖아요. 그 in이 붙었어요. en이 붙으면은 동사가 되거든요. encourage 하면은 용기를 주다. 아, 뭐 하도록, 열심히 뭐 하도록, 막 북돋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응? 격려하다, 용기 주다, 북돋아주다. 좀 아이들은 막 격려되어져요. 막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격려되어져요. 뭐를요? 트릭 월 트리트를. 트릭 월 트리 아시죠? 응? 내가 장난칠까? 아니면은 나한테 트리트, 대접을 할래. 하고 애들이 뭐 받아요? 할로윈 때? 그쵸, 사탕을 받잖아요. 자, around their various booths. 다양한, 부스 아시죠? 박람회장 같은 데 가면은 있는 그런 그 축제에 있는 다양한 부스 주변에서 트릭 올 트리트를 하도록 격려되어집니다. 독려되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ncourage가 명사가 encouragement 그럼 격려가 되는 거고요. 자, crazy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crazy 하면은 용기가 되는 거죠. 비슷한 말, 뭐뭐 하도록 격려시키다, 독려하다, 북돋아주다, inspire 써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there will be. 자, there is there 라고 하면 미래 시제예요. There will be. 있을 거예요. 뭘? 뭐가 있냐면은 그 상, 그 상금이나 상품을 위한 아주 작은 컨테스트, 작은 컨테스트들이 그 모든 작은 컨테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컨테스트들은 이제 다 상에 걸려 있대요. So two costume contests will be held at the main stage. So one for people and one for pets. 자, 두 개의 코스튬 컨테스트예요. 코스튬과는 그 코스튬 복장 컨테스트가 몇 가지 주어. 그럼 코스튬 복장 컨테스트는 여는 게 아니라 열려져야 되죠. 그럼 열릴 것이다. 미래 시제니까 will be held. 조동사 will, 그다음 비동사 pp 써주시면 되죠. 어디서? 그 메인 스테이지니까 이제 주요 무대에서 열릴 거예요. 자, 그리고 보충 설명이 나와요. 그두개 커스튬
두 개를 했잖아요. 그두개 코스튬 컨테스트, 어떤 코스튬 컨테스트냐면은, 이 하나의 컨테스트는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컨테스트는 for pets, 애완동물을 위한 거예요. 코스튬 테스트를 하는데, 컨테스트 하는데 사람이 참가하는 컨테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니까는 뭐 강아지도 될수 있고, 고양이도 될수 있고, 그죠? 동물 코스튬, 애완동물 코스튬 대회도 있대요. After the pumpkin event, finish up, head to the history cemeteries for some late night stories of the real people buried there. 자, pumpkin 이벤트가 finish up 끝나고 나서는, 자, pumpkin 이벤트가 뭐 호박 축제잖아요. 그런 행사들이 끝나고 난 후에는, 자, head to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네요. 그럼 헤드가 선생님 여기 명사 아니에요? 머리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문장 끝났잖아요. 부사죠. 그럼 주절이 나와야 되는데 헤드가 명사로 쓰이면 동사가 어딨어요? 안 보이는데요? 그럼 얘가 동사로 쓰였네? 얘가 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뭐뭐를 향해 나아가다라는 뜻이죠. 어디를 향해 가다.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cemeteries가 뭘까요? 공동묘지예요. 자, 역사적으로 유명한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세요 하고 목적이 나와요. 왜요? 자, 몇몇.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they're buried there. 거기에 묻혀 있는, 거기에 묻혀 있는 이 buried there은 저기 있는 real people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bury, bury, bury가 묻다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묻혀 있는, 그곳에 묻혀 있는 진짜 사람들의 레인나이 스토리니까 뭐예요? 그 레인나이트가 붙으면 심야란 뜻이거든요. 명사 앞에만 붙어요. 그 심야 무서운 이야기, 오싹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이야기를 위해, 그걸 위한 이야기를 위해 어디 유령이 나와요? 뭐가 귀신이 있어? 이런 유명한 그 이야기를 위해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래요. 자, 그래서 레이트 나이트는 명사 앞에 붙어 심야거든요. So late night snack 하면은 야식이 되는 거고요. Late night movie 하면은 심야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활용해서 쓰실 수 있겠죠. So these tours go from the 7 to 9 p.m. 자, 이 여행은, 이 관광은, 이 관광이 뭘까요? 이 투어가. 그죠? 공동묘지 가는 거죠. 자,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요. 아까 그 조각 클럽에 나와가지고 호박 그 조각하는 거 보면 놀랄 거라고 했잖아요. 믿지도 못할 거라고. 보세요. 고릴라 얼굴인데 호박에 조각한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 거대 호박을 이용해서 진짜 호박 마차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밤에 그 여러 가지 뭐 호박 등 할로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거잖아요. 호박등. 자, 그리고 여기가 그 뉴올리언즈에 있는 The Saint Louis Cemetery Tour라고 하는 게 아주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올리언즈에 있는 그 Saint Louis Cemetery 막 귀신 유령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동묘지를 관광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특이한 관광 상품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때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